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역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두개동 19층 건물의 162세대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양가 4천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오늘부터 할인 분양에 들어가서 지금 3억 중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타입은 30평을 사용하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지금 거실 앞에 보이는 통 베란다가 있는 요즘에 찾기 힘든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적으로는 도보 5분 거리 1호선 부천역이 있습니다. 이마트도 도보 5분 거리, 재래시장도 뭐 6, 7분이면 도보로 가능하고요. 뭐 초중고 다 인근에 있고,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신곡천 공원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 많아서요. 살기에는 참 편리한 위치적인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도 120% 자주식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주차도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전실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전실 부분입니다. 바닥은 다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큰장까지 6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괄 소등등도 보이고요. 중문 지나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공용공간이 나오는데, 영상 속에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큰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동선이 편리한 대형 D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 무릎 공간도 나와 있어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구 가스레인지 쿡탑이랑 후드도 매립되어 있고요. 예, 밑에도 여기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는 뭐 주방에서 일을 보시다가 거실과 가족들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주방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수납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부장, 상부장 빼곡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선상 옆에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안에는 샤워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랑 여기 거울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옆에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2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옆에도 수납 공간도 짜놨고요.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소파, 지금 이게 4, 5인용 이상의 소파인데, 두고도 옆에 공간이 남는 모습을 보이고요. 4.3m 정도 되는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폭이라, 여기 지금 TV 자리도, 아트월 부분도 75인치 이상의 대형 TV도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층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 앞에 베란다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영림 제품으로 이중 샷시 돼 있고요. 이중 창 안에는 창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소음과 단열에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저쪽 끝까지 베란다가 연결돼 있습니다. 저기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어서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일이나 아니면 인조잔디 같은 거쭉 까시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여기도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전혀 막힘없는 거실 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주방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 지금 냉장고 자리까지 15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길이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방들 보여드릴게요. 옆에 안방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렇게 안방 지금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방 폭을 재보면은요, 3.3m, 여기는 3m 정도 나오는 안방 사이즈이고요. 뭐 침대 같은 거 하나 딱 두시고 이쪽 끝쪽 벽에 붙박이장 짜놓으시면은 10자 이상의 붙박이장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막히지 않는 뷰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부부 욕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부 욕실도 여기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에 저기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서브룸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재 공간으로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방 사이즈가 제법 잘 나와서 뭐 침대, 책상, 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4m, 3.1m 정도 나오는 그런 중간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방인데요. 예, 침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옆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도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할인 분양을 지금 4,000에서 6,000 정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해진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5천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입주금도 2,000이면 가능해서 뭐 작은 계획은 잘 세우셔야 되겠지만은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